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렘넌트 장학금을 위해 헌신하신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177명의 중직자들과 기관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이 렘넌트 장학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No reserve.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No retreat.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No regret.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산업선교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주관해서 맡았다고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이 다락방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렘넌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 성도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붙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연말에 그냥 행사로 그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반성도 해봅니다. 예, 2020년 작년 한 해보다 2021년에는 더 많으신 성도님들과 주임자님들이 선신해 주셔서 2020년 대비 30% 이상 더 많은 장학금이 거쳐서 많은 렘넌트들이 더 많이 장학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되게 감사하게도 또 저를 뽑아주셔서 제가 받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그냥 마냥 그냥 돈을 받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예원 서밋 장학금의 목표는 차세대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원 서밋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은 내가 차세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인물이라고 확신하시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고의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능 서밋을 향해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임 체인저. 3단체가 장악한 아성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깃발을 휘날릴 복음의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세대 중직자가 되어서 이 바톤을 3세대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의 한을 좀 가지고 앞으로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남길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학금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복음의 언약의 한을 품고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예원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모든 장학생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 지원해 주신 장학금이 저희가 그냥 저희 피로를 채우는 그런 장학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237 5천종족 나라 교회가 주는 장학금은 세상이 주는 장학금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주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꼭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고대, 뭐 서울대 이런 곳에 가는 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도 사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사실 다가 아니고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부분에 집중하고 열중해서 거기에서 커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 또 도와줄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잡은 냄도 불렀다 이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이 사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북극에 가면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그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90%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복음에 유익하게 설 수 있느냐? 3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처럼 문제 오거든 대진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대진표 바꾸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영성과 전문성으로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겸비한 렘넌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렘넌트 여러분이야말로 답답한 게임을 승리로 이끌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쌀이에요.